경력 교사는 편한 곳으로, 새내기 교사는 힘들고 먼 곳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 전북교육청의 차별적인 전보 제도, 얼마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특정 지역 기피 현상을 고착화시켜 온 교사 전보제에 대해 교육청이 학생 중심 교육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군산 시내 한 중학교의 경우 교사의 최대 90%가 저연차 교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년부장이나 연구부장 같은 보직도 3에서 4년차 교사들이 맡을 정도입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너무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건지 판단이 아직 부족하다. 반면 김제나 완주, 익산 등 전주에서 가까운 지역의 학교의 경우 신규 임용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가 경력교사들입니다. 교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전주에서 출퇴근이 먼 군산이나 남원을 기피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교육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감당해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그간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교원 전보 제도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 등 저연차 교사 배치는 지역별 학교별 총 교사 수를 고려해 적정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저경력교사의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별로 교사 경력에 따른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또 갑작스러운 교사 유출을 막기 위해 희망 전보 비율도 현행 전체 교사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산과 남원 등 비선호 지역은 순환 전보 유예 지역에 포함시켜 실거주 교사를 남게 해 교사 유출을 최대한 막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까지 설문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바뀐 전보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청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겠지만 현행 교육감 임기 내에는 반드시 바뀐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